비가 좀 내렸네요. 네, 천천히 20% 감속하고 천천히 가시는데요. 뭐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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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 뭐야? 저 뭐야? 다시 한번 저 뭐야 뭐야? 예? 뭐예요? 오, 개가 커다래요. 보세요. 오! 와, 중국에 그 비싼 게 사자개 비슷하게 생겼네요. 사자개 얼굴이 사자처럼 갈기가. 개가 천천히 왔으니까 망정이죠. 개가 빠르게 달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아, 변호사님 제가 중앙선을 넘어갔네요. 아유, 아유, 제가 본의 아니게 중앙선 넘어갔어요. 죄송합니다. 아니 어떡하겠어요. 그 순간에 내가 피해야죠. 그냥 거기서 비상등 켜고 내가 서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맞은편 차가 없잖아요. 맞은편 차가 없으니까 피해가야죠. 피해가야 되는데, 아, 참, 강아지들을 잘 저 묶어놓거나 집에서 밖에 못 나가게 해야 돼요. 근데 큰 개들, 이제 뭐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나갈 땐 목줄 하면 되죠. 하지만 크고 사나운 개들, 그런 개들은 또 집에서 방 안에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. 그런 경우 목줄 끊어지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개들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목줄이 쑥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. 밥목자님은 개가 유유히 돌아다니니까 웃음이 나오셨지만 만약에 저런 개가 펑 넘으면 진짜 무섭죠. 네, 내가 개 피하다가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. 항상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들의 반려동물들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요. 그 우리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. 만약에 그러다 그 개 때문에 또는 그런 가축들 때문에 사고 났으면은 야생동물은 방법이 없어요. 내가 운이 나쁜 거예요. 하지만 주인이 있는, 물론 개 인식표 안 한 것도 있지만은 항상 내가 키우는 동물들은 내가 책임을 지십시다.